일단 쟤네들이 절대 악은 맞거든요. 살인 맞죠, 살인. 예. 계속 놔두면 계속 살인을 하겠지. 그럼 정의를 위해서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오! 우사막? 어, 안 돼! 거대 카사도르야. 와, 거대 카사도르 세네요. 예. 네. 어. 아니, 어이, 카사도르! 잠깐! 와, 거대 카사도르라 쎄. 일단, 불구 만들어져서, 날개는 끝났습니다. 아, 결국, 아, 잠깐! 아, 이거 어디다가 이거 한 턴에 못 죽이면 아 피해 피해 아 피 봐라 이놈을 일단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 아, 그놈 어딨어? 어, 다행히 저놈 죽었어. 와, 얘는 좀 세네. 스팀팩, 사이코, 힐링 파우더 하나 먹고, 땅뚜대지 고기 먹고, 무기를 묶는 의식. 곤육콩조림 먹고 야오가이 고기 먹고 여기서 빠른 이동하는 게 좋겠지 말입니다. 아 근데 다 미발견 지역이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와 언놈이요. 어 뭐야 뒤에 어어 와 역시 사마고 공격력 장난 아니네. 톡톡 하고 죽네. 여기 어디야? 여기로 빠른 이동을 해. 딱 이동을 하면 사마고들 있어. 오이씨 뭐야 이건 거대 병정개미? 하지만 거대했을 뿐이다. 아, 좀 심하네, 얘네. 사고 디스머신. 디스머신 나오세요. 보자로 들어가세요. 내가 얼만큼 세졌는지. 디스머신을 보여주겠어. 자 이제 사마군데 잠깐 자연 사마 유충 어린 놈이지. 어린 놈은 꺼져주시고 자네 어딨어? 0% 하나 너도 죽이고 간다. 호주 좋네. 와, 더듬이라.
안 맞네. 경험치는 잘 줘.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화이트 레그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놈들은 살인마예. 코트션 망대 분기점 보자로 좋은 거 맞냐고? 가까이에서 있었을 때는 좋은 거 같아. 일단 대기를 탄다. 10시간 아침에 출발한다. 뉴베가스 최강의 총은 디스머신입니다. 일단 5.56mm 탄을 쓴다는 것 자체가 탄 소비가 너무 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총이 가장 셀 것 같습니다. 어, 왜 아까 있었던 애들 다 없어졌지? 어디 갔지? 저기 있네. 좋아, 이러면은 얘들 이제 다가와야 돼요. 저기서, 어, 깜짝이야! 뼈를 부수는 자. 디스 머신의 맛을 봐라. 디스 머신. 봤지? 디스 머신. 자식아. 멘티스 건들렛. 여기를 폭파시키라는 건데. 아, 여기 있는 놈들을 없애라는 건데. 아, 진짜, 샹! 누가 떨어진 거야, 이거? 어디가? 이놈인가? 크리! 아직 한 발 남았어. 어, 독이다. 해독제가 있어야겠는데. 어, 해독제. 좋아, 해독됐어. 이럼 여기는 끝났나? 자, 여기서 선택. 하얀 다리 부족 상점을 훔쳐오는 거고. 하얀 다리 부족 야영지를 부수십시오. 이쪽이 야영지거든 말입니다. 쟤네들은 절대 악이니까 쟤 부셔버리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어? 잠깐. 저기 있네. 어이씨. 오오, 오, 다행이야. 어, 한방 죽네, 저거. 어, 잠깐! 사막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사막이. 존나 세다. 저, 아, 대가리가 왜? 왜 대가리가 안 돼? 몸통으로 차라리 차. 차라리 몸통. 확실히 타격감은. 그렇지만 그래도 뽀대에서 우리 보자르가 가자. 보자르! 보자르! 역시 보자르야! 역시 뽀대에서 다르구만. 땅뿌대지 고기? 쉬시케밥. 어, 우리 케밥 별로 안 좋아해서. 5.56mm 탄.
머리핀. 그건 그래, 그지? 이건 뭐 위에 뭐 좋은 거 있을까? 어, 스팀팩 하나 정도? 10개? 스팀팩 10개가 있어 여기? 뭐지? 뭐하는 곳이지 여기는? 매우 어려움. 이 자물쇠를 따려면 100 이상의 자물쇠 기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버리지 않았니? 우리 그 책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렸지. 어, 버려버렸네. 아, 잡지 다 버렸어. 아, 다 팔아버렸어 그거를. 멘타스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건 상관없겠지. 6이 부족합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총 케이스란 말이야. 총 케이스. 전 치트 따위 쓰지 않아요. 아, 총 케이스. 멘타스. 그래도 안 되겠지? 역시 안 되는군. 레벨업 하고 오자고? 여기 기억해라. 여기는, 여기가 레인저 지부 독수리다. 여기 한번 싹 쓸면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를 싹 쓸고 옵니다. 여기 꽤 많거든요. 요거 싹 다 훔쳐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션 자체가 무조건 얘네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니까. 자, 사이코로 간다. 사이코 고. 도끼 던지고 일단 근접 중에 이놈 났고요. 아, 지금 독 걸린 것 같은데? 끝났고요. 다 들어와. 나와, 이 새끼들, 나와. 어, 지금 총? 어, 그러지 않는 게 좋을걸? 나의 무자르와 해독제. 쉬식 해발 해독제. 여기 얘네들이 서브머신건과 탄이 있는데요. 12.71 서브머신건. 서브머신건을 일단 수리를 하고. 어, 보자르로 수리할 뻔? 어, 큰일 날 뻔. 어이씨. 아, 보자로 수리할까? 아, 보자로 수리해! 보자로 수리했으면 큰일 날 뻔. 여기 놈들의 뭐가 있습니다. 이걸 훔쳐온다. 좋아. 가자. 그러면 이 구름다리가 있어요. 이 기억나지? 여기 생존총 있다. 여기 생존총. 부끄러워? 울어도 소용없어. 어? 저기도 구름다리가 있잖아. 근처 어딘디? 그게 잘 기억이. 아?
아니, 비 멈춘 지 얼마 됐다고 또 비가 오고 그러는 거야. 여기 근처 어딘가에 생존 총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근데 정말 좋습니다. 오네. 그렇지, 효율도 좋지. 잠깐. 비가 오는데 김태희가 왜야? 그럼 김태희 유부녀야? 5.56mm 탄 여기서 다 날리고 있네. 12개지 리바클럽 라이어트 사건? 4570탄은 필요 없는데. 브러시건 네, 요 근처에 있습니다. 붉은 문이 맞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고요. 요 근처 어디에 있다고 저는 이 구름다리를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나거든.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었더라. 그 총이 바로 생존 전문가의 총인데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찾았다! 2124년 슈퍼 스팀팩 생존 전문가의 소총 유니크고 12.7mm탄. 자,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 2124년이잖아? 쪽지와 선물을 남기고 옵니다. 그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예, 무기 메뉴 의학 저술서 남기고 쪽지를 통해 남자는 말합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방법을 서로 정착하고 사냥해야 되고 서로 상처 입... 뭐야 깜짝이야. 캡처보드... 아 캡처보드 좀 이상한 거다. 그리고 모든 쪽지에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그 동굴 안에 아버지를 받고 그게 믿었다 이거야. 착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좋을 것입니다. 2124년 남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여전히 날카롭지만 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폐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침이 늘었고 마침내 각혈에 이르러 더 이상 작은 친구들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끊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다고. 작은 친구들은 좀 더 나이가 들면 동굴 안의 안식처를 찾아. 그 걔네들 큰 애들이 얘네들이잖아. 아이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이런 죽다만 늙은이라니 분명 실망할 거야. 그래서 그 동굴을 나와서 얘는 여기서 죽는 거야. 2124년 그의 작은 친구들이 외적에게서든 내적에게서든 무사하기를 마지막 노트와 함께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왜 그들 각자가 다르고 특별한 여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새빨간 거짓말. 그래 그렇지. 샤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알렉스 그리고 실비에게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러나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지.
와, 이건 진짜 멋지지 않냐? 그래, 맞아. 뉴베가스 최고의 스토리야, 이게. 2월 5일, 2053년, 2124년 1월, 겨울의 어느 날,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다, 그렇게 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지. 하지만! 난 이제 이 총을 이용해서 다 뒤진 줄 알아. 생존 전문가 들었다. 생존 전문가 보자루로 수리할 뻔. 가자, 생존 전문가. 가성비 최강의 바로 그 총. 지금 바로 준비합니다. 잘 숨었어. 꺼져주게. 잠깐, 얘가 뭐 쓰지? 아, 10.7mm 쓰는구나. 아, 브러쉬건으로 수리할 수 있나 모르겠다. 브러쉬건 들어보자. 브러쉬건으로 수리할 수 있을걸? 안 되네. 역시 보자르. 아, 비슷한 거 원래 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헌팅 라이플도 그러면 버리기 해야겠는데. 예, 네, 아. 이게 5.56mm 탄을 쓰는 돌격소총 유형이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유형은 비슷해야 돼. 그래야지만 마구잡이식 수리가 돼서. 저거 뭐지? 방금. 삐약. 슬프니까 보지 말자. 자, 여기가 올드 록빌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아, 여기 세이브를 한다. 여기서 레벨업을 한 다음, 아까 거길 가가지고, 그걸 열어본다. 32,890원? 무슨 생존 전문가 총이 그렇게 비싸? 3,916원 임마. 32,000원짜리 총이 어딨어? 저거 또 팔 때 아마 반값 될걸? 흥정 높지 않으면? 거대한 놈인가? 거대네. 일단 날개를 먼저 찍고. 날개 찍혔고. 아, 물속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나 봐. 자, 이제 천천히 한 발씩. 아, 젠장! 어떻게 날개를 찍고도! 근데 중독이 안 된 것 같아. 중독이 안 됐다. 중독됐네. 그런 것 같은데. 야, 뭐야, 여기 다리 어떻게 가? 멀어지는 그대야. 아, 여기 개미굴. 해독제 됐지? 이제 갈 수 있지? 여기를 확보한다. 아, 진짜. 누구야? 왜 이렇게 쎄? 뭔 총이지?
와, 먼지는 훅훅 달지? 잠깐만, 총이 문제거든? 한 대만 더! 저 개는 괜찮아. 참 괜찮기도 하겠다.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제 의료 가방. 물 먹어, 물 먹어. 지금 여기서 빠른 이동 할 수 있나? 여기서 빠른 이동 할 수 있으면 여기로 다시 가면, 그렇지? 다시 가고 다시 나와 이 새끼들아. 어디 있어? 나 다시 왔어. 그래. 이놈이야. 어우씨. 아, 대가리 다 터졌네 또. 어, 저거 세네. 아, 개가 두 마리. 아, 머리 터졌어요, 지금. 머리 터져갖고 안 돼요. 다리가 왼쪽에 다리가 있으니까 저기 다리에 있는 애들을 다 없애야 된단 말이야. 요기 지옥이. 해체. 야, 보자루 준비. 이제 드디어 보자루가 일을 할 시간이다. 있는 거 아니지? 반대편에 분명히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함정 해체. 조금 있으면 레벨업이니까. 저기 있다. 온다. 너 왔지? 가자 보자르. 아, 보자르. 보아자를 할 뻔해. 어, 뭐야? 아, 보자를 왜 이래? 보자를! 보자 실망해, 보자를. 아, 진짜 팔. 아, 보자를 진짜. 아. 왜 날 자꾸 실망시키는 거니? 아, 팔모가지 또 부러졌어. 건들레 진짜 세네. 자, 함정 다 해체한 것 같은데요. 원래 퀘스트가 함정을 설치하는, 어, 부족을 죽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건데,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였습니다. 어, 남아있는 애들 있냐? 원래 그럼 퀘스트가 깨져야 되거든? 없는데? 하... 씨. 여기 숨어있으면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야. 아, 저기 숨어있으면. 어딨지? 여기 풀숲에 있었는데? 어, 왔다! 이제 보자는 믿지 않겠어. 크리! 뭐냐 이거? 아, 내가 보기에는
이 총이 그닥 좋지가 않아. 디스머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 크리가 터지는 비율이라던가, 아, 이런 걸로 보면. 올드빌, 아, 이 다리가 아니, 아, 이 다리가. 그럼 왜 채광이야? 작은 악마라. 작은 악마를 구할 수 있는 곳 어디 있지? 이 다리가 아니라면. 어, 이 다리 맞는데? 이 다리인데요. 이 다리 주변의 적들을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퀘스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지금 적들을 싹 없앴어요. 없어 없어. 남아있나? 밑에 있나? 없잖아. 다 죽였잖아. 근데 왜 안 깨지는 거지? 아니면 뭘 덜 설치를 함정 어디 숨어 있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 이따 깨져야 되는데 얘네 주변에 있는 애들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설마 이건 아니겠지? 네, 저건 아닐 거야. 저 쥐 때문에. 어딨지? 저놈인가? 어? 가다 디스머지 18%의 기적이요! 좋아 좋아, 한 대만 더 맞춰! 역시 디스머신, 넌 날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았어. 이러면 진짜 여기 끝나는 건데요. 네, 정말 끝난 건데 왜 아직도 이게 안 깨지지? 아, 이거 진짜 정의를 위해서 웬만하면 꼼꼼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화낼 텐데? 아니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깨지지가 않는 걸? 에이 설마 사막의 유충 따위한테 그거건 상관없지요. 마커를 봐요, 형. 마커를 보고 있잖니? 자, 우리 보자. 자, 여기에 마커를 다시 한번 가볼까? 자, 한 요쯤인 것 같거든? 자, 설마 이 앞에 있는 덫을 하나 설치를 해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 죽여야 된다고 했거든? 저게 맞네.
우린 여기서 잠금 해제술을 100으로 만들고, 예, 잠금 해제술을 100으로 만들고, 우린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였냐 거기? 레인저 뭐였는데? 어, 여기 레인저 집 독수리. 야, 이거 지금 자물쇠 100이나 찍었는데 이거 집 거기다 지금 총기라서 뭐 나올지 진짜 궁금하거든. 또 그지 같은 거 나오면 나 환장해. 제발. 이걸 위해 15를 썼는데 이것뿐이 안 나오면 대환장 파티인데 진짜. 와, 개빡. 디스머신 수리해. 개 뒷박이다. 아, 뭐 괜찮아요. 어쨌든 예체능은 이제 다 올렸으니까요. 자, 이제 이곳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야영지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놈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선택해보면 말입니다. 아, 파인크릭의 와이가이를 쓰러뜨리십시오. 파인크릭의 야오가이. 야오가이 동굴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하려 했지만 보자를 들고 사이코와 제트와 터보 이제 한번 붙어보시지. 아, 왜 이렇게 귀여워 또. 아, 뭐 이렇게. 아니, 엑스트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간다! 좋아, 2군 나와. 어어, 저거, 저 총이다. 지금 방금 저 총. 저 탕탕한 저 총. 저놈이 무서운 놈이요. 잠깐! 이놈이야! 아, 이거 헌팅 라이플인데? 둘 다 헌팅 라이플이잖아. 아, 뭔데 이렇게 세지? AP, AP. 아야. 아, 이건 또 뭐 하는 놈이야? 니가 공룡인 줄 알아. 아, 일반 헌팅 라이플인데도 이렇게 세네. 쟤는 또 뭐야? 왜 또 귀여워? 아, 이건 뭐 무슨 연합군이야? 얘네들 왜 이래? 아니, 연합군이야, 씨. 뭐가 자꾸 빨빨거리면서 와, 자꾸. 4570이구나. 네, 브러시건이라는 거네. 이게 정말 센 거 같습니다. 브러시건이. 87에 120인데 왜 이렇게 세지? 브러쉬건을 내가 쏴보겠어. 넌 쉬시케밥이잖아? 내가 쏴도 저렇게 센 건지 너무 궁금해졌어. 브러쉬건 3개나 있네? 이거 수리, 풀수리 되겠네? 브러시건, 브러시건. 거의 풀술입니다. 브러시건을. 총알이 별로 없어. 뭔가 허접하긴 되게 허접한데. 아, 저거 진짜.
아, 진짜 씨. 죽여. 아, 진짜 씨. 왜 숨어 있는 거야, 거기? 어, 총알을 몇 발 날렸나, 이거. 아, 한 발이면 끝나는데. 잠깐.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야오가이 동굴 아니겠습니까? 일단 왼쪽에는 야오가이 동굴을 다 깨 부숩니다. 근데 지난번에 야오가이 동굴 내가 가가지고 다 깨 부시지 않았냐? 그 야오가이가 아닌가? 새끼네. 존나게. 일단 치명당. 어, 이거 뭔가 멋진데? 여기가 그 동굴. 야오가이 동굴입니다. 동굴 주요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하라 된건데 제가 폭발물이 있습니까? 여기 밑에 폭발물을 설치하라는건데 여기 옆인가? 어디지? 위인가? 이거 층이 다른 거다. 예, 내려가야 있는 거야. 층이 다른 게 분명해.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다 죽였는데? 몇 마리 없어가지고 리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지. 여기 좋아. 폭약 겁먹을 필요 없어. 홍방장 여기 내가 다 죽였어. 넌 그저 폭약만 설치하고 딱 가면 돼. 딱 왔어. 잘 왔어. 여기서 일단 저 끝에 하나 입구만 그냥 폭발시키면 되는 건데 왜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끝. 자 이제 동굴을 떠나서 기폭장치를 하십시오. 왜 다 죽었잖아? 나쁜 놈들.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야. 어? 여기서 이제 꼰대 발언.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게임 먼저 하고 숙제할 생각 하지 말고 숙제나 뭐 이런 과제는 미리미리 해놔야 어? 나중에 임마 뭐 벼락치기 한다고 뭐 그러고 안 나는 거야. 어? 아이씨. 그렇게 너네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않냐? 어?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황장아, 네 숙제 안 하나? 엄마, 놀고 와서 해도 된다. 광산기폭! 광산기폭 하시랍니다! 광산기폭을 완료! 왜 또 아 누구야? 아 나 새끼가 진짜 친척인가? 아 근데 이게 세긴 세다. 그래서 좀 멋있고 좀 뭔가 멋있고 좀 세고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퀘스트에서는 데니얼에게 돌아가는 게 퀘스트입니다. 슬픈 부적 캠프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항상 날씨가 안 좋아. 아니 보자르가 야 내 생각에는 보자르는 사지 마. 이 그지 같아 이거. 이 그지 같은 총. 뭔가 병신 같아. 한 발 한 발 딱 꽂히는 총이 딱 데미지가 탁탁탁탁 들어가는데 보자르는 그게 다 들어가도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 그리고 스코프 쓴다고 해서 적중률이 높은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제 단발 단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다당 다다당 이렇게 나가니까 저기 어떻게 올라간디? 여기서 길 끊겼는데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냐? 아니 다리는 만들어 놓고 저기를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가지 여기를? 밑에 동굴 있나? 길 있음 찾아야 함. 일단은 폴아웃 3 하면 다 이지를 할 겁니다. 일단은 벽에 붙고봅니다. 비비기 하려고. 일단 폴아웃 3에서 뉴베가스 넘어온 사람들은 다 이지를 합니다. 일단 벽에 붙은 다 붙고본다니까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아? 일단 벽에 붙어. 근데 이걸 뉴베가스에 막아놨어. 예. 스카림도 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벽에 전작부터 이렇게 붙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 진리예요. 아 여기서 길이 어딘가 있나 본데 요길인가 어딘가 여기 마을 길이 좀 복잡해. 이 사람 가는 길이 그 길이다. 그리고 저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이 길. 네. 이 길이 그 길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돌아갔을 때 저 다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하얀색 동굴 여기가 바로 여기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좋아. 여기가 거기고 이렇게 들어가면 맞은편으로 잠깐만 하얀 다리 부족이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바로 코앞인데?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형 보자로 한다. 형 보자로 한다고 했다. 형 보자로 했다. 아이 미친 개총 진짜 이씨 뭐야 이게 누가 사라고 그랬어 이거. 와 총알만 다 날리고. 근데 이놈들은 왜 여기 있었을까. 4호 구경탑 왜 여기 있었을까. 4호 구경탑 4호 구경 기관단 중 얘네 탄을 많이 안 줘가지고. 아니 바로 코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다고? 여기가 레드웨이? 잣나무 열매. 잣은 안 먹어. 잣 원래 잣 같아서 싫어했어. 경찰봉
뭐 딱히 뭐 없는데요. 아니 내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잣을 작가 타서 시작하는데 씨. 아니 진짜 작가네 진짜. 아니 내 뭐 내가 족같다고 싫다고요? 작가 타서 싫다고 하잖아. 잣을 작가 타고 싫... 족같다고 싫다는 게 아니잖아. 오 어리나. 그냥 하지 말라고 하잖냐. 어이 도구야. 코요테네? 누가 봐도 도구인데? 누가... 아 그냥 시골에서 막 진짜 밥 말아주는 갠데? 그잖아 시골에서 막 남은 밥 막 말아줘가지고 막 하면 좋다고 막 먹는 도구인데? 저걸 누가 봐서 코요테라는 거야? 저렇게 순이랑이 생겨가지고. 여긴가? 여기였군. 여기가 이렇게 이어진다. 자, 유리 종소리 동굴. 좋아. 동굴이 두 개 있는데 지금 코앞에서 놈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 있다. 이 새끼 여기 있네. 마, 일어나, 일어나. 다니엘. 아, 좀 빨리 일어나. 액션까지 말고. How can I help you? 난 이거 계곡을 다 뒤지고 나 계단의 지도를 얻었지. I appreciate it. Well, that's it. This is all we need. Now all that's left is to quietly pack up and try to get out of here without being noticed. That's assuming that Joshua won't try to stop me. And that he hasn't talked. 얘네들은 그냥 화이트 랭하고 안 싸우고 그냥 몰래 이주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화이트 랭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I'll tell you again. There's more at stake.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도망가 어떤 결정을 당신의 결정은 그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한번 결정한 후에는 자이온에 남아 있는 어떤 퀘스트도 진행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해 주십시오. 아, 항상 조슈아 말이 맞아 해서 예, 다 죽여버렸거든 말입니다. 근데 걱정만 내 생각에는 떠나는 거가 이러면 이제 전쟁이에요. 이제 조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하거든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군. 일단 레벨업을 하고 퍽을 찍어야 된다. 자, 의학 90입니다. 과학 이제 85고요. 우리가 이제 총기와 수리 등등 해서 이제 예체능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과학이냐? 과학 이런 100대거든요. 예. 대과학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스페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아니 여기 사신을 찍거나 아니면 혹독한 훈련을 찍거나 거든. 만약 혹독한 훈련을 찍으면 스페셜 능력치 중에 한 개를 올릴 수 있고 이러면 여기서 인내를 찍어서 아 이게 인내가 6밖에 안 되네. 인내를 찍어서 하고 또 스페셜 능력치를 찍어야 되네. 9까지 7, 8, 9까지 찍어야 되거든. 임플란트를 포기하고 보기 안 되는데요, 지금. 오는 크리티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지구력을 찍어야, 그게 지금 인내가 지구력 맞지? 예. 이걸 찍어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거든? 운 찍고 도박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인내를 찍겠습니다. 인내를 찍어서 임플란트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